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진단키트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며 K-바이오의 주력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며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100% 국산 기술을 적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진단키트 기업 솔젠트, 그 성공 전략을 지금 알아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40여 개 질환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분자 진단 키트 제조 기업 솔젠트. 2000년 8월에 설립된 이후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 키트 연구 개발 제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한계에 직면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초기에 K-방역, K-진단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이제 주문이나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 내부 사정상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미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받았고 빠르게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솔젠트. 그 시작은 자재 관리의 자동화였습니다. 진단키트 생산 시설이 있는 솔젠트 본사 건물 2층의 자재 창고. 이곳에서는 선반마다 코드를 부여해 진단키트 제작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시스템에 입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수기로 관리하여 물품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재 제품 구분 관리를 위해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 물류 동선을 최적화해 이동 거리를 148m에서 98m로 34% 단축해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하는데요. 솔젠트에서는 기존에 수기로 관리되고 있었던 재고 관리를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 통하여 바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 관리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젠트는 빠른 시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균일 품질 생산 공정과 포장 공정 개선 등 작업 병목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비전 검사, 시약 분주, 라벨링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 공정 전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예, 일일이 수작업으로 의존하던 작업들을 자동화 설비가 도와주다 보니 그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증대되어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근무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어 행복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솔젠트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은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가장 먼저 생산성은 주당 1만 1900키트에서 2만 571키트로 약 73%가량 대폭 증가했고 용기임을 분량 역시 40% 이상 개선돼 균일한 품질이 확보되는 등 그야말로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스마트 공장이 됨에 따라서 전 공정이 자동화됐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생산성 부분입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데 대해서 현재 한 20, 30배, 지금 앞으로 계획은 100배 이상의 생산성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장점은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는 부분이죠.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솔젠트는 원재료 국산화와 대량 생산 체계 구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용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비용도 55%나 절감하는가 하면 진단 시약을 튜브에 담는 작업 역시 자동화 캐핑 기기를 도입,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시약을 담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솔젠트의 스마트 공장 수준은 현재 1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 제조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2에서 3단계까지 고도화할 예정인데요. 20년 동안 진단을 준비해왔고 그 노력 덕분에 이번에 K-바이오 K-진단에 있어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한 50개국 이상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국, 스페인, 러시아 등의 장기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18개국의 대량 장기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스마트 공장이라는 좋은 도입을 통해서 현재 생산성도 늘리지만 앞으로 저희는 현지화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폐렴이나 결핵 등 각종 감염병 진단 키트를 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진단 키트 기업 솔젠티.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솔젠티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스마트 공정의 시스템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세계 무대를 장악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리라 기대해 봅니다.